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전무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1일이고요. 오늘 인공수분한 지 드디어 100일째 됐습니다. 어제가 99일이었고요. 어제 제가 배 자재, 저희가 이제 올해 사용할 배 자재 수량을 조금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거는 지금 이제 6, 7, 8, 9, 10 이렇게 해서 15까지 일단 해놓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요거는 뭐냐면, 6과부터 7과 8과 9과 10과 11과 12과 13과 14과 15과 이렇게, 예. 저희가 보통은 여기, 12과 정도에서 13과, 요 정도까지만 저희가, 배를 냅니다. 이 밑으로는 안 내요. 이 밑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놓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14, 15. 예전에는 이제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13, 12 이렇게 있는데 저 뒤에 저쪽 뒤에 막 19, 20, 21 막 이런 난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추석 출하로 방향을 잡고 나서부터는 그러한 부분은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제 수량을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요 난자가, 요거는 난자가 되겠죠, 난자. 여기 난자가 써 있죠. 난자는 100개가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두 개인데 이게 나눠서 두 개 있는 거죠. 반반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 100개. 여기 쭉 수량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 수량을 작성을 해 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 그래서 총 지금 8, 9, 10, 11, 12에 난자가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만큼 했을 때 계산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23,702장 돼 있는데 한 23,800장 정도 될 거예요. 마지막에 100장을 더 했기 때문에 다 쓰진 않아서 보통 23,700장 정도로만 계산을 하고 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는 꼬다마랑 그 다음에 배 떨어지는 것까지 계산해서 한 3,500장에서 한 4,000장 정도 따 내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19,000장 정도 이제 배가 수확이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근데 그 예상일 뿐이지 만약에 뭐 태풍이 와서 배가 더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 수량은 더 이제 많이 늘어나겠죠. 어쨌든 이제 그 정도로 감안해서 이제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일단 작성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난자가 지금 요 이전의 가격인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달라요. 그거 이제 제가 새로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요 영상에 한번 첨부해서 저희 농협에서 이제 자재를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여기는 스티커 8자, 9자, 10자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그거 이제 모자란 것들 이렇게 위에다 표시해놨고 그리고 이제 망패드 그 다음에 이제 꽃, 저희가 이제 이거 싸는 거, 그거 이제 몇 개 정도 필요한지, 지금 13개, 낱개로, 13개인데, 요거는 이제 박스로 6개,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매할 것들, 대략적으로,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냐면, 저희가 이제 그 농협에서 그동안에 그 상품권을 할인을 해줬어요, 할인을. 할인을 해줘서, 30만원까지는 이제 그 실물 상품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30만원을 내면, 21,000원을 거칠러줘요. 21,000원을. 그리고 이거는 여기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어야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저에게 3명 해가지고 하면은 한 63,000원 정도, 할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90만원을 내면 63,000원을 거실러주고 상품권은 9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권으로 이 자재 살 때 구매를 할 수 있어요. 농협 한달어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뭐 얼마 금액 매출이 얼마 이상인 데서는 사용 못하게 이것도 참 웃기는 게 아니 농협에서 이거를 상품권을 사서 농협에 감염된 농협 지점에서 사는데 이게 왜 그 금액에 적용이 되는지 농민들을 위해서 이걸 해놓고서 자재 살 때는 현금으로 사라 이거는 참 웃기는 짬뽕이 아닌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어느 사업장 기준 예를 들면 뭐 롯데백화점 뭐 이런 데서는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거는 제가 이해가 가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농민한테 농민
뭐 물론 농민이 아닌 사람들도 구매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이 농업 관련된 그 농사짓는 자재를 사는데 이 상품권을 이용해서 사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맡겠다는 겁니다. 예.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이상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뭔가 조금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되지 않냐. 농업 경영체가 등록이 되고 농업인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금액이랑 상관없이. 왜? 현금으로 사면은 30만 원을 다 줘야 돼요. 근데 상품권으로 사면은 2만 천 원 할인받을 수 있잖아요. 30만 원에 대해 2만 천 원을. 그죠? 그것도 예전에 50만 원이었는데, 실물은 30만 원, 모바일로 2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해놨더라고요. 예전에는 50만 원을 다 해서 이제 10% 할인을 해줬었는데, 최대 10%까지 하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마저도 제재를 거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할 게 있고, 일률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모든 걸 다 일률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쓸데가 없어. 사실 저희는 농협에서 상품을 사가지고, 보통적으로 대부분 한화로마트하고 자재 사는데 주로 많이 사용이래요. 예를 들면 뭐 어디 나가서 음식점 가서 밥 먹고 이런 거는 많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어봤자 짬뽕, 뭐 짜장면 먹으러 간다거나 그 정도가 다인데 뭐 국도가는 많이 쓰지 않는데 이 상품권을 앞으로 사야 되느냐 이런 좀 고민도 좀 있습니다. 한화로마트하고 자재를 못 사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사가지고 다른 데서 써야 되느냐 굳이 안 쓰고 그냥 안 사면 되지 않겠냐.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예. 물론 사용하게 되면 뭐 사서 뭐 할인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많이 사용할 일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건 열애고. 그래서 이렇게 딱 작성해오고 오늘 가서 농업 자재센터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왔어요. 저희가 구매해야 되는 자재들 한 묶음당 몇 개고 금액 얼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그거 이제 이따 저녁 때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지금 요번 달에 90만원, 90만원을 지금, 깎아왔거든요. 그래서 90만원에서 이제 제일 필요한 것들, 우선적으로, 부족한 부분들만 먼저 사가지고, 일단 거기 쟁여놓고, 그리고 또 이제, 모자란 거는 다음에, 또 사든지, 이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제가 어제 했는데 영상 촬영을 안 해가지고 좀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공간이 부족해요.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자재를 많이 놔둘 수가 없어. 놔두고 싶어도.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명이서 일을 하니까 바빠요. 이제 배 수확하고 막 따고 막 포장하고 근데 뭐가 모자라. 그러면은 농자재 센터 갔다 와야 돼요. 차 가지고. 그럼 갔다 오는데 한 20, 30분 걸려. 그럼 그동안에 일을 못해요, 한 사람이. 두 명이서 일을 해야 돼. 그럼 그만큼 능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마다 사왔는데, 올해는 웬만큼 다 사놓고, 딱 한 번 정도만, 갔다 올 수 있게, 만약에 부족하다면, 남으면 놔뒀다가 내년에 쓰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보관할 장소도 조금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 자, 다시 와서, 오늘 A열 유인을 계속 할 거예요. 제가 A열 여기 9일날도 유인, 나무 하나만 했고, 10일날은 나무 두 개 했습니다. 두 개라고 볼 수 없어. 반틈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인을 쭉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좀 시간을 좀 속도를 좀 내서, 유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7월 말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인이. 유인은 7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데, 원래 7월 1일부터 하면 좋은데, 그때는 이제 목질화가 안 돼 있고, 유연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뽑힐 수가 있어요. 물론 잡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늦게 한 거고, 또 비도 계속 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조금 차일피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줄씩 못하더라도 반줄이라도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해가지고 쭉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비가 오전에 왔었고 또 지금은 잠깐 멈췄는데 한번 또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